저 누굽니까? 예! 오윤입니다! 안녕하십니까? 네, 가수 오윤입니다. 옹진동의 자랑이죠. 가수 오윤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, 예, 다 알고 있습니다. 네,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예, 뭐 제가 봐도 역시, 예, 매력적인 마스크, 네, 아주 또 당시에 아주 또 파릇파릇했더라고요. 네, 그게 그 사진이 제가 이제 서른, 예, 제 나이, 예, 서른 요때 사진인데, 네, 아주, 예,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. 네, 널리 널리 퍼트려주시고 복붙해주시고 고이 고이 간직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. 패션 철학. 예, 뭐 저의 패션 철학은, 예, 저만의 스타일이죠. 유행에, 예, 따라가지 않고 항상, 예,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달까? 그리고 대부분 제가 입는 옷들이 명품이에요. 예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예, 뭐 지금도 이런 거, 예, 미, 어, 니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아이템, 예, 제 저만의 스타일이죠. 예,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저만의 길을 고수한달까? 네. 예, 뭐 아무래도, 예, 저의, 아, 유일한 히트곡, 예, 예, 달밤의 체조 아니겠습니까? 그 부르라고요? 아, 무반주로, 예. 잠 못 드는 달밤에 체조를 해봐도 몰아치는 인생의 바람만이 하염없이 나를 울리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빛나던 그녀의 그 눈동자처럼 그녀는 없다 또다시 모두 살아 남은 건 슬픔만이 나를 반긴다. 윤혜진 선생님 제가 정말,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, 예, 존경합니다. 네,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저희 커피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. 혜진 씨 사랑해. 아니 혜진 씨 안녕. 아니 고마워. 라이벌? 그런 관계? 외모로 보나 이 마을에서 어떤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보나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지죠. 두시가, 아, 잘해보자.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여러분들 다시 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. 여러분 오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좀 길게 좀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 너무 짧게, 예, 반짝하고 사라졌는데, 네,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좀 스테디하게 쭉, 네,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오윤입니다.